맹꽁이 중국어 TV. 나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중국 관영어 공부 96회입니다. 네. 꽁이 지난번에 그 중간 정리 잘 해주셨죠? 네. 여러분들 꽁이랑 저랑 뭐 저는 아니네요. 중간 정리는 꽁이가 열심히 진짜 없는 시간 쪼개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반복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간단하진 않네요. 아, 오늘은 좀 길어 보이지만은 네.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다고 볼수 있어요. 기억하기 쉬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간단하지 않은 네. 관영어를 배우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가 봅시다. 출발. 偷鸡不成, 蚀把米. 토지 부청 자오스 바미 아, 네. 읽을 때에 偷鸡不成, 蚀把米, 혹은 그 과란에 저는 偷鸡不着, 蚀把米 이렇게도 사용한다 이 뜻입니다. 아, 네, 두 가지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중간에 그 정 대신에 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 혹은 본전도 못 찾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글자의 뜻을 보면은 偷鸡鸡는 닭입니다. 偷는 훔치다 뜻이에요. 토지 닭을 훔치다. 부청. 정은 이제 성공하다 정자예요. 부청 하면은 성공하지 못했다. 즉, 닭 훔치는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닭은 훔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토지 부저. 이것도 부저. 저도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저 하면은. 그리고 스바미. 여기에서 미는 쌀입니다. 바는 이제 수량사예요. 이 바미 하면 이제 쌀한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스는 부식되다는 스예요. 즉 쌀이 상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쌀이 상했으면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본 거지요.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이제 닭은 훔치지 못하고 쌀한 줌만 손해 본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이득을 보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손해를 보았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왜 닭을 훔치지 네. 못하고 쌀한 줌을 손해를 봤을까요? 왜이 말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겠죠. 닭은 이제 밤이 되면은 보통 훔치는 일은 밤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닭이 이제 닭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밤에는. 닭장은, 근데 닭이 드나드는 닭장문은 좁잖아요, 아주. 그럼 사람이 그냥 팔만, 손만 넣어서 꺼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닭이 너무 쑥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손이 안 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쌀한 줌을 입구에다 놓고 닭이 나오게 만드는 거겠죠. 에. 근데 닭을 못 잡은 거예요, 못 결국은. 훔쳤죠. 그렇기 때문에 내그쌀한줌 손해봤다. 아, 그러니까 닭의 저 안에 있는데 닭을 오게 만들려고 미끼로 해가지고 네, 쌀을 갖다가 이렇게 뭐한 그놈이 줌을 와서 넣었는데 먹으면 그때 그걸 딱딱 잡으려고. 잡아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네. 왜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나왔나. 네. 공이 옛날에 닭좀 훔쳐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나 예상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건 꽁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 아니 이건 뭐 실전 경험이 있지 않고는 이걸 갖다가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네. 항상 어느 하루는 자고 일어나면 순간에 집에 닭한 마리가 없어지고, 오리 한 마리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 그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닭장에 사람이 조그맣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네. 모이를 딱 줘서, 그리고 또 쫓아다니면서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딱 미끼를 살을 싹 넘겨 놈들이 딱 오면 나올 그때 때까지 딱 딱, 잡는다. 예, 낚아채는 거지요. 아, 이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네. 이 글을 외우기가 편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러면 이거 뜻도 이해하기 쉽고 글 자체도 외우기가 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이해하면서 어학을 네. 공부를 해야지 무작정 암기식으로 하면은 재미도 아유, 금세 잊어버려. 재미도 없고 금방 재미도 없습니다. 잊어버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꽁의 실전 경험을 통한 네, 예문이었습니다. 꽁이가 순식간에 한밤중에 닭을 훔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他本想占点小便宜，结果偷鸡不成蚀把米。他可能叫本想本来이런뜻입니다. 占은 이제 자기가 차지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点은 이제 조금 이제 작은
대는 조금 뜻이죠. 쇼편이. 여기서 편이는 이제 이득을 본다 이런 뜻인데 쇼편이 하면 작은 이득을 본다 이 뜻입니다. 작은 이득을 봐서 이제 그걸 차지하려고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结果 결국은 터지부청 스바미 혹대를 갖다가 혹을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어붙이면 그는 본래 작은 이득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 이런 네. 뜻이 됩니다. 他本想占点小便宜结果偷鸡不成十把米他本想占点小便宜结果偷鸡不成十把米 네, 다음 연구로 갑니다. 你真要这么做吗? 小心最后偷鸡不成蚀把米你너真정말要要는 뭐 어떻게 하려 한다지요? 这么 이렇게 做吗 하는가? 즉, 넌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小心 조심해라. 最后 나중에 결국은 偷鸡不成蚀把米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 혹은 번전도 못 찾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말 쭉 이어붙이면은 넌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혹은 본전도 못 찾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뜻이 됩니다. 你真要这么做吗?小心最后偷鸡不成蚀把米.你真要这么做吗?小心最后 偷鸡不成蚀把米. 네, 다음 예문 보러 갑니다. 幸亏我没跟着你们干，差一点儿就偷鸡不成，偷鸡不着蚀把米了。 예, 偷鸡不成 해도 되고 偷鸡不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偷鸡不着蚀把米로 사용해드렸습니다. 그래서 幸亏, 幸亏는 다행 이 뜻입니다. 我没 저 메이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가? 끈저 끈은 이제 따라 간다, 따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니먼 간 여기서 간은 무엇을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을 따라서 한다 이 뜻이 됩니다. 메이 끈저 끈 따라 하지 않았다 뜻입니다. 차이디얼 하마트면 쥬 여기서 쥬는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하마트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터지 부자오 10바미 본전도 못 찾을 뻔했다. 즉 자연스럽게 내가 너희들 따라 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하마트는 번전도 못 찾을 뻔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幸亏我没跟着你们干，差一点儿就偷鸡不着蚀把米了。幸亏我没跟着你们干，差一点儿就偷鸡不着蚀把米了。 냉이 갑자기 사례가 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냥 목이 네. 간질간질해가지고 네. 너무 참기 어려워. 참기 어려웠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네. 깜짝 놀라셨겠네 갑자기 지금. 네 수고하셨고요. 그냥 나가기 잊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